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20년 9.1 변시 대비 사례 강론. 이제 마지막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죠. 자, 얘는 한 B급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알아두십니다. 인근주민 갑. 자, 인근주민 갑. 보통 이제 항고소송 하면 1인 소송은 문제 되겠죠. 시민체육공원, 시민체육공원이 나오네요. 배드민턴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건 성립 과정으로 봤을 때. 자, A씨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성립 과정으로 볼 때는 인공공물이죠. 그리고 사용 목적으로 볼 때는 잘 보세요. 공적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도 사용하는 공공용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물은요, 행정재산이죠. 특히나 A씨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그 종류가 나오는데요. 5조 2항 2호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했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했다는 건 나중에 보면 고양된 일반 사용의 요건으로 봐요. 사용의 요건. 요건으로 보기도 하고 한계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근주민이죠. 그러면 고양된 일반 사용은 인근주민, 장소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환경 개선 계획으로 인해서 이 시설이 폐지돼서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있대요. 이에 갑은 A씨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쟁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쟁점은요, 이러한 일반 사용자죠. 공물의 일반 사용자에게 공물의 폐지 변경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입니다. 판례는요, 판례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물의 일반 사용자는 특별한 허가 없이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장소적 인접성을 가지고 생경밀,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성이 있고 이런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공물의 일반 사용자가 됩니다. 공물의 일반 사용자는 공물의 폐지 변경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익을 알아둬야겠죠. 고양된 일반 사용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공물의 폐지 변경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즉 원고적격이 있느냐, 여기서 논의 실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쟁점 찾는 연습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갑은 K국립도서관이 나오네요. 국립도서관은 국가 거죠. 먼저 성립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인공공물이죠. 그리고 사용 목적으로 봤을 때는 공적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도 이용하는 공공용물입니다. 행정재산이죠. 그런데 국가 설립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 됩니다. 나중에 참조조문이 나오겠죠. 국유재산법 6조 2항 보통 2호입니다. 이건 나중에 참조조문에서 확인하시고요. 행정재산인데 국립도서관이면 뭐책 읽고 이런 데죠. 근데 지하에서 4년 동안 군의 식당을 운영해 왔대요. 그러면 목적의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는 판례는 특허 재량으로 본다. 특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특허 처분으로 본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K국립도서관은 당해 시설을 문화 보관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생겼어요.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자 여기도 중요하네요. 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생기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생겼다. 이 필요는 후발적 사정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즉, 처분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시적 하자가 아니라 후에 발생했죠.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강학상 직권 철회입니다. 이거 꼭 찾아줘야 돼요.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갑은 아직 사용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네요. K 국립도서관은 이런 취소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방금 봤던 것처럼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특허면 특허에 대한 직권 철회죠. 직권 철회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네요.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거니까. 되는지 갑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을 논의해 보시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써야 됩니다. 이 쟁점의 핵심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시험에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자, 이건 중요합니다. A급. 법정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동작권 상도 등에 위치한 병소의 밭을 매입해서 밭을 매입했네요. 매입하면 민법에서 따지면 자주점이죠. 점유의 권한이 소유의 의사니까 2년간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병소의 밭은 당초 도로법상 도로에 인접해 있었고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년 전부터 형태가 거의 멸실되어서 밭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형태소물이죠. 도로의 형태소물. 이때 도로도 알아두십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요. 성립과정으로 볼 때는 인공건물, 사용 목적으로 봤을 때는 공적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도 사용하는 공공용물, 즉 행정재산이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형태소멸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얘기하는 형태소멸만으로 공물이 소멸하는지 판례는 부정이죠. 판례는요. 적어도 묵시적인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는 국유재산인 도로 인도 부분을 병역에 매각하기 전 20년 이상 점유했어요. 민법으로 따지면 전 점유자의 점유가 합산되죠. 구청장 을은 도로 불법 점유료로 갑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합니다. 자, 이때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변상금 부과 처분이 되려면 무단 점유자죠. 즉, 허가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가권자. 자, 부가권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국도다. 그런데 구청장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수 있느냐? 부가권자는요, 소유권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 아니라 관리청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라는 이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냐? 여기 어떤 쟁점이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도로에요. 이 도로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마트의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 이거 A급이라고 했죠.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하냐? 만약에 일반 사용이라면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무단점유자가 아닙니다. 무단점유자가 아니라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지는 겁니다. 근데 특별 사용이라면 허가가 필요하죠. 정확하게는 특허가 필요합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죠. 그럼 무단점유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해집니다. 이걸 논의하는 실익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판례 키워드는 뭐냐? 앞에서 이미 했어요. 도로 점유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뭐냐는 겁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회사 차량의 주차장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면 특별 사용이 되니까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가 없었다. 무단점유자다.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인근 마트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일반 사용이다. 허가 필요 없다. 무단점유자 아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 처분하는 건 위법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논의 실익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쟁점 잡는 게 중요하죠. 경지법인데, 경지법은요, 이거는 타 시험에서는 좀 나오긴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6호, 지금 이제 7호예요. 계속 바뀌고 있죠.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A경 철창은 사기업 B기업의 작업장, 사주소죠. 정가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 해산, 이거는 파업이라면 민사관계입니다.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경찰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자, 일반 규정에 의한 경찰권 발동할성,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 판례에 따르면 긍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느냐? 사조수 불가침, 민사관계 불가능성, 경찰 공공의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안에서 파업을 하면서 뭐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회 공유 안전 질서에 위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는 경찰 행정에서는 일반 규정에 의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즉,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 첫 번째 쟁점,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적 수권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느냐, 근거, 법률 요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 공공의 원칙이 위반이 되느냐, 사안은 경찰 공공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게 쟁점입니다. 다음. 여기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네요. A 공연 기획사는 연휴를 맞이해서 가수 B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이다. 근데 갑자기 B가 질병을 이유로 공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관람객들은 환불 조치를 요구하면서 환불을 약속했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를 점거한다. 소동을 피우고 있다. 도로질서에 공공의 안전질서의 위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에 간판을 떼어내서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상가 주인이 안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상가 주인이 만약에 나왔다면 주인까지 낍니다. 자, 이러한 소요 사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는 기획사, 가수비, 그리고 관람객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도로질서의 위해를 가하고 있는 자는 관람객이죠. 그럼 얘가 나중에 행위 책임이 됩니다. 이 경우 경찰상 책임은 누구냐? 누구에게 질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쟁점에서는 경찰 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가 누구냐? 그럼 나중에 행위 책임자, 상태 책임자를 찾고 다수자가 나오면 경합의 문제로 갑니다. 앞에서 다 암기해 놨어요. 행위 책임자는 직접인 가설에 따르면 지금 관람객이 되겠죠. 상태 책임자는 만약에 상가의 간판이 그 부분에 나와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가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비유형적 인과관계로 본다면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만약에 관람객이라면 관람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합이 된다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발동하느냐? 효비. 효율성, 비례성을 따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원인 제공자인데 행위 책임이 상태 책임보다 앞서고 그리고 복합적 책임을 지는 자가 단일 책임을 지는 자보다 앞섭니다. 결국 관람객은 행위 책임자면서 간판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상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 누구에게? 이 관람객들, 거리 정각으로는 관람객들에게 경찰권이 발동돼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목차만 한번 볼게요. 업무적격 인정될 수 있느냐? 공문의 일반 사용에 대한 공권 인정 여부입니다. 법적 성질 앞에서 썼어요. 공문의 의야 종류 간단히 쓰시고 유형 쓰면 됩니다. 시민체육공원 시설 같은 경우는 성립상 인공공물이고 사용상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이다. 사용 유형은요, 특허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특허 없이,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사용은 허가 없이, 첫 번째 키워드 허가 없이, 두 번째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입니다. 특별 사용은 아니고 일반 사용이다. 그런데 장소적 근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경제성, 밀접관련성, 생경밀이죠. 고향대 일반 사용이다. 공문의 일반 사용 쓰고 고향대 일반 사용 쓰는데 이거 위주로 쓰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 이렇게 목차는 구체적인 설명 내용으로 씁니다. 법적 성질은 뭐냐? 먼저 국립도서관의 법적 성질. 성립 과정으로 볼 때는 인공. 사용 목적으로 볼 때는 공공용. 행정재산이죠. 그래서 행정재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립도서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다. 목적의 사용이다. 그 사용 허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특허다. 특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취소 행위는 뭐냐? 자,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행위는 후발적 사정이니까 직권 철회다. 써주면 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철회가 나오면요. 철회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왜? 본처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법률 의원칙과 관련해서 제한 법률로서 마지막 이익 형량을 하면 됩니다. 이익 형량하면 결국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하는데 행정에 직접적 목적에 사용한다면 공이 더큰 걸로 봐야 될 겁니다. 1년 사용 못하는 건 보상하면 되는 거죠. 다음. 변상급부가처분 적법하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도로가 맞느냐? 왜냐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도로가 맞느냐? 그리고 무단점유자가 맞느냐? 그리고 편성 부가처분 권한이 있느냐? 3단계로 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도로인재와 관련해서 인도분해의 법적 성질, 인공건물, 공공요물이다. 소멸원인이 쓰는데 여기서는 핵심은요. 공물이 소멸을 하느냐? 즉, 형태 또는 형체가 소멸했을 때 공물이 소멸하느냐? 판례에 따르면 부정입니다. 적어도 묵시적 공용 폐지가 필요하다. 시효 측의 대상이 되느냐? 판례에 따르면 역시 부정입니다. 묵시적 공용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될 때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논의하면요. 도로 맞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용 관계에서는 공물의 특별 사용과 일반 사용의 병존 가능성 더 정확히 있으세요. 특별 사용과 일반 사용의 병존 가능성이 판례에 따르면 긍정, 즉 병존서를 취합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와 기능이 뭐냐? 회사 차량의 주차장이다. 그러면 결국 특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용해서 특별 사용이 된다. 그러면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무단점유자가 돼서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청장은 편성 부과 권한이 있느냐? 부과권자.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 권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관리청이라면 부과권이 있다. 그럼 소결. 도로 맞다. 묵시적 공용 폐지가 없으니까 도로 맞다. 그리고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봤을 때 일반 사용이 아니라 특별 사용이다. 근데 허가 없으니까 무단점유자 맞다. 그리고 소유권이 없더라도 관리 권한이 있다면 편성은 부과 권한이 있다. 따라서 적법하다. 이렇게 갑니다. 다음. 경지법 2조 6호. 지금은 7호죠. 이건 안 써도 좋습니다. 일반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라고 씁니다. 인정 여부. 판례가 긍정한 바 있다. 결론. 경차급 한통의 한계로서 소비 공책. 이건 앞에서 쟁점에서 다 했습니다. 소공 목적, 질서유지 목적으로만 되고 비례성을 준수해야 되고 경찰 공공원칙과 경찰 책임이 있는데 사안은 경찰 공공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논리 연결합니다. 사안은 사생활보다는 사조서 민사관계 불가침인데 원래 불가침 불간섭의 원칙이지만 사회 공공의 안전질서의 위해를 야기한다면 경찰권 발동이 될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요. 경찰 책임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항상 의의는 뭐안 써주더라도 행위 책임자가 누군지 상태 책임자가 누군지를 찾습니다. 의에서는요, 고의과실,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불문한다. 인과관계는 견해 다툼이 있지만 직접 인과서를 취한다. 그러면 결국 누가 된다? 그러면 관람객이 된다는 거죠. 행위 책임, 여기는 상태 책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간판이, 상가 간판이 도로에, 불법 점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상태로부터 도로 질서에 위해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면 상가 주인이 될수 있느냐? 보통은 소유자가 되지만 비유형적인 거라면 안 된다. 의에서 얘기하죠. 정당한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된다. 여러 명이 나왔으면 책임이 경합. 결국 비용 부담은 안 써도 좋습니다. 결국은요, 관람객에게 도로를 정하는 관람객에게 경찰권이 발동돼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논의니까요. 여러분이 보고 뭐 여기처럼 완벽하게 쓰지 않더라도 판례와 소개 위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고요. 적어도 조합은 우리가 총론에서 많이 했는데 조합은 특약이니까 조합 관련된 건 완벽히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불복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죠.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그리고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변종 가능성. 마지막. 내부 임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을 때.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경찰 책임이라든가, 우리 지금 사례에서 다룬 거 있죠? 사례에서 지금 다룬 것들은 판례만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소결 내리면서 이 소결에서 뭘꼭 써준다. 참조점으로 꼭 써주면 좋겠습니다. 판례의 결론과 키워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강론 문제로서 A급으로 처리하고 대비를 해 주시면 내년 변호사 시험에서 강론에 대한 대비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강론은 다 같이 약합니다. 다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준 거는 답안지 쓸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판례 결론, 쟁점 이름과 판례 결론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강론은 누구나 다 약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판례로 접근을 할수 있도록 판례 결론 논거, 쟁점 이름이 제일 중요하죠.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 결론과 논거는 쓸수 있도록 대비하시면 충분히 강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